자, 저희 우리 시간 저희가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저희가 괜찮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초점을 약간 초점을 맞춰 드리는 약간이라고 했네요. 전심으로 저희 모든 초점을 저희 시선과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분 한 분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상황,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찬양의 고백이 저희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삶이 저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주 다스
His grace.
By his precious blood we're saved. Let's sing that again. And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or the glory of Jesus. Live for your name. And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In Jesus. Yes, God, you purchased our souls. God is precious with your blood. Thank you, God. You died for us. You made a way for us. And I surrender all now to Christ alone in Jesus.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잠시 눈을 감고 이 가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가사를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이 가사가 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전심으로 주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시간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우리의 모든 계절을 돌보십니다 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무엇보다 주만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의심의 영들, 그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상처의 마음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씻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의심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로 이 시간 다 씻겨 나갈지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그 우리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예배자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 삶을 붙드시고, 저희들 관계를 붙드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붙드셔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앉으시고요. 저희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0분이나 계시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름 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동윤 형제, 전은지 자매, 김소영 자매, 박정현 형제, 권순우 형제, 강수진 자매, 김채은 자매, 정채원 자매, 유동준 형제, 그리고 박원진 형제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많이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저희도 함께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광고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 박신우 목사님은 지금 온두라스에 있는 성경의 날 행사 그 집회 참석자 지금 온두라스에 가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그 집회를 통해서 온두라스에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희들 금요일 철야 있습니다. 10시 반에 130호에서 철야 있는데요. 한번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저희 9월부터는 이제 치킨과 피자를 끝나고 중간에 먹지 않고 1, 2부 끝나고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먹고 가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좀 더 빨리 끝나니까요. 네, 끝까지 계셨다가 함께 교제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일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금이 필요한 데는 금을, 은이 필요한 데는 은을, 청동이 필요한 데는 청동을, 철이 필요한 데는 철을,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를 준비했다. 또 마노, 꾸밀 보석, 반짝이는 여러 가지 색의 돌, 갖가지 귀한 보석, 대리석을 많이 준비했다.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쓰는 7천 달란트 성전 벽을 덮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며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쓰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 드린 것은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 청동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드려 게르손 사람이 여이엘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동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다른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큰 헌신과 어떤 큰 희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 그렇게 영향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좀 가족을 통해 어쩌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멘토, 코치들을 통해 그런 소소한 감정을, 소소한 감동을 가지고 본받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 금요일날 했던 말씀이고 제가 홀리스타에서도 다
다생면의 청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며 보았던 말씀인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꼭 나눠야겠다 결정하고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부터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의 영향으로 그 모습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 어쩌면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 스타일과 그 발성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가 갖췄던 면모와 리더십을 따라하고자 연구하는 분들도 많겠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본받아 헌금에 동참하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쁜 산 제사로 드리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너무나도 잘 아는 거겠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받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그가 먼저 그 전부터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이 됐기 때문이죠. 분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일은 중요하다. 비전 선포, 미션 스테이트먼트과 똑같아요. 성전 건축에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니 매우 중요하다. 이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을 때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니 내 말을 듣고 합시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해하는데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면 설득되지 않을까요? 맞다고. 당신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 다 청산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겠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일은 중요하다.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그가 왕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 일을 위해 준비해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금이 필요한 데는 금을, 은이 필요한 데는 은을, 청동이 필요한 데는 청동을, 철이 필요한 데는 철을,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를 준비했다. 또 마노, 꾸밀 보석, 반짝이는 여러 가지 색의 돌, 갖가지 귀한 보석, 대리석을 많이, 매우 많이 준비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어쩌면 개인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에 쓰던 나무, 여러 가지의 색의 돌, 뭐 대리석, 이거는 소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뒷마당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을 소유하신 분들 계신가요? 건축 자재를 보관하시나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관하는 재료들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 다윗이 그동안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면서
준비해뒀던 국가적인 물품들 왜 모았을까요? For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국가적인 운영도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설명하는 거죠. 그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설득하기 전에 그 공적인 영역에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비전과 뜻과 미션대로 해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적인 영역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 하나님의 성전을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요즘 시대에도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유명 인사들을 보려면 그런 공적인 삶의 모습과 사적인 삶이 일치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포함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일치하는 사람 보면은 동경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이전에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냐? 공과 사가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하지요.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 믿는 공적, 사적 여러 영역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향기를 풍기고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솔깃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 믿자 하는데 너부터 열심히 믿어 이렇게 되면 이건 반문이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퀘스천 마크, 질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가? 아무 감동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자책감도 없고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숨길 것 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기 때문에.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신학적 관점과 철학을 보면 그대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동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비전을 선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본을 보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본을 보인 다음에 하자라고 설득하는 것,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에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저 어떤 작은 차원에서 작은 범주 안에서 적용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큰 범위, 큰 범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그 신앙생활에 이 요소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됐으면 이거를 나누겠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아니라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하고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눕니다.
우리 삶에 아주 소소한 예로 들리는 게 있어요. 바로 DNA에 관한 거죠. 제가 가진 유전자를 그대로 자녀한테 물려줘서 자녀가 제가 갖고 있는 모습을 반영해서 태어납니다. 제 형상대로 태어나는 거죠. 코를 보면은 제 코가 보이고 눈을 보면 제 눈이 보이고 하는 그 나쁜 행동도 보면은 제 아내가 보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보여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아, 내가 그랬지. DNA처럼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본대로 본 따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다윗처럼 매일매일 준비하며 그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오늘 이거에 참여할 자 있습니까? 라고 제안할 수 있으려면 그가 한 것처럼 준비를 해야죠. 준비. 오래전부터 준비해와서 누군가에게 친구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소개하고 싶어. 예수 믿자.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번에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준비하면서 정성과 사랑을 담아.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거룩하고자 하는 그 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하루하루 정말 내 자신과 싸워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 역경을 통과해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 운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거를 준비시키도록 도와주셔야 나를 통해 누군가가 감동이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아, 힘을 쓰면 되겠구나. 열심히 내 스케줄표 조정해가지고 정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묵상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감동이 되겠구나. 저희 어머니나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이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했어요. 어려워요. 성령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 한 행동을 그대로 사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빠진 게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 말씀을 지키는 것, 누군가를 나중에 전도하게 되는 것,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본이 될 겁니다. 왜?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약한 가운데 강함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가 정말 정금같이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럴 때 두 번째 영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쁘게 산 제물로 드리자라고 했던 그 영역,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 은, 청동, 철, 나무,
마노, 오넥스라고 그러네요. 보석, 여러 가지 색의 돌, 뭐 다른 귀한 보석, 대리석을 준비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가 준비한 건 무엇이냐? 금, 은, 청동, 철. 보석. 왜 그러냐면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만약 그들이 뒷마당에 나무를 소유하고 있었으면 조금 이상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그의 모든 개인 소지품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 지식? 재능? 아니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의 호흡.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다윗이 한 것을 그대로 백성들이 금, 은, 청동, 철, 보석을 드림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우두머리,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파의 우두머리, 열두 지파의 열두 우두머리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도 나서서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일을 맡은 관리들도. 정말 다윗 옆에서 최측근인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윗 왕의 모습을 따라 기쁨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진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을 때,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를 정죄하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살리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림을,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 말을 안 듣는 것은 심판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때가 됐을 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권세가 있는 자로 인정이 되냐면 그 사도적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고린도 후서만 봐도 나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된다 하면서 온전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향이 있는 이유, 유일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방언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니까 그 안에 하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힘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 또한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매일같이 싸우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십자가를 지니
어찌 하늘의 권세가 그를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고 여러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감동은 정말 큰 차원에서의 감동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감동은 그냥 한시적이에요. 풀은 말라서 없어지듯 사람의 관계도 풀이 마르듯 점점 사라질 거고 그의 영향력도 점점 사라질 거고 한 멘토를 따랐다 하면은 또 다른 멘토를 따르게 될 거며 한 사람의 코칭이 나에게 감동이 됐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코칭을 받으면 그 코칭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영원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에게 영원토록 감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감동, 그가 보이신 그 모습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여 나 또한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어디든 가겠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그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본받을 만한 목자니까 따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도 존경받을 만한 포인트도 없고 저 사람 왜 이래 이러면 왜 목자로 모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보인 모습은 그저 어떤 자발적인 헌금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의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서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세상을 다 얻고서는 무슨 소용이냐? 죽음에 이르는. 나를 위해 죽으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그 길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네 라고 했으면 그 길을 걸으십시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가신 그 길 나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셨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성령을 보내라고 아버지께 부탁할 것이다. 나보다 더 너에게 도움이 되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더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다윗 왕처럼 이런 국가 운영할래, 이런 회사 운영할래, 아 정말 누군가를 선택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십시오 라는 어떤
정말 효과 있는 이런 발언 이런 거 따라하고 싶어 라고 머물지 마시고 하,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Who will now consecrate themselves to the Lord?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Just as David said to the Israelites, now who will consecrate themselves to the Lord? Just as I have.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mitate me as I imitate Christ. Imitate me. Just imitate me. No need to worry. Just see what I'm doing. Just follow what I'm doing. Just pray what I'm praying. Just think and feel what I'm feeling before the Lord. Everybody will be happy. Everybody will be glad. For God himself will be glad too. 다윗 왕도 기뻐했듯이 이거를 제안했던 그 사람 바로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도 정죄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막 전도하고 있다 소리 들어서 아, 나는 언제 전도하지? 내 모습은 이런데 절대 낙망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는 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정말 본이 안 되나 봐. 다 날 무시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감동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For God so loved this world.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but will have eternal life. For so God loved this world.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So wh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but will have eternal life. 기도할 때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향한 주님께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라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시간 잠깐 눈을 들어 잠깐 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wave offering 중에 showing of hand라는 offering이 있었어요. 그냥 내 자신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하던 구약의 제사법이 있어요. 이 시간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산 제사가 되고 싶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 이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른이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기도 쑥스러우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찬양 할 거예요. 아까 부른 영어 찬양 For God so loved this world 부를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제안할게요. 이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하면 저요 하고 두 손을 흔드는 거예요. 쑥스러움을 하지 마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단이 안 됐으면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정말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다 하면 저요 하고 저희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까? 저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짧든 길든 상관없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생각과 힘을 다한 내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사 매일같이 내가 거룩의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기억하는 가운데 그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만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 또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겠노라 결단한 그 아버지 하나님 헌금 또한 그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그 영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의 길과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hall wait upon the Lord. I shall wait upon His word, and by His grace has yet believed. By His grace I am redeem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For God